아, 제가 옛날에요. 그 가수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요. 우동층이야 다리 밝아 아, 오동동이냐. 안녕하세요. 박씨 채널이에요. 오늘은 제가 베이글 빵에다가 저기 크림치즈 쪽파 마늘을 넣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정말 우리 입맛에 너무너무 맞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아주 정말 아주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오늘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은 그 밥씨 수다방에서 제가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찍으니까 밥씨 수다방이라든지 뭐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지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 요즘에 저희가 유튜브 한지 6월달이면 4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제가 그 밥씨 수다방에서 제가 옛날에요. 그 가수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수 된다고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그뭐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가사는 막 맨날 맨날 적고요. 엎드려갖고. 그래갖고 제 글씨가요. 이 우리 한글 글씨가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그게 막 이렇게 무슨 뭐 속기사라도 되는 것 같지. 그냥 가수들이 그냥 노래 부르면 그거를 다 따라서 그냥 쓰는 거예요. 혹하나. 그 책에 이렇게 노트가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가수 된다라고 지금 뭐 저기 그 제가 또그 MBC에서 하는 거기 그 노래 거기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제가 그 작곡가 선생님한테 또그 레슨도 받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곡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수가 안 됐지만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제가 그 노래를 하나 부를게요. 그 중국 노래요. 뜬려준이라고 동남아 쪽에 그일 때문에 자주 가면은 그 뜬려준? 진? 그분 노래가 너무너무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이 노래를 좋아해갖고 테이프를 사갖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제가 그 테이프를 틀고 뭐 운전하면서 항상 그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부를게요. 그 노래는 뭐냐면은 월량따표 워더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모를까봐 그 중간에 잊어버릴까봐 저희 그 사진 찍으시는 분이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렇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우, 애기야. 가만히 있어봐. 아우, 얘는 먹는 것밖에 몰라. 그러면 네 맘대로 할래? 아, 이거 너무 늦게 시작해. 워 아이 니 워. 워또 셔. 워 아이 니 요지 펀. 워디 칭 예정. 워디 아이 예정. 월랑 다 표워더신 워웬워아이니요도션 워아이니요지프런 워디칭예쩡 워디아이예쩡 왈랑다표워더신. 아, 그럼 제가 그 오동치와 다리발가 우리나라 노래 한번 부를게요. 우동층이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냐 오동동 술다리 부르지 말라고 오동동이냐. 얘가 부르지 말라고. 아니 뭐 오랜만에 부르니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을 채우려고 실방을 100번을 했잖아요. 100번. 하루에 3시간씩 100번을 했는데, 그때는 매일 노래도 부르고, 이 노래도 부르고, 저 노래도 부르고, 그땐 잘 불렀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부르니까 너무 안 되네요.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저희가 그 유튜브가 거의 4년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그 친한 친구, 제가 좋아하는 채널도 많은데, 제가 많이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좀 그래갖고, 정말 마음이 좀 그러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리저리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